여러분, 이꽃 선물 받은 지 지금 한 일주일? 거의 가까이 돼가는데, 꽃이 되게 오래 가네요. 시들 줄 알았는데. 너무 예뻐. 여기 빨간 부분 조금. 아이고. 보이시나요? 원래 처음에는 빨간 부분이 요런 색이었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까맣게 변해서 시든 거 빼고는, 아직까지 엄청 파릇파릇해요. 이 하얀색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 요 빨간 거는 지금 하나 떨어짐. 근데 이거 두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두개 조합 너무 예뻐.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식물 많이 죽어서 식물 안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되게 안 죽는데요. 아이고, 솜이 여기 올라갔다. 이게 되게 신경을 못 써줘도 잘 크는 식물이라고 많이 들어가지고 얘를 구입을 했답니다. 얘는 제발 잘 커주길. 그래서 요즘 이두 가지 신경 엄청 열심히 써주고 있어요. 이거는 분갈이도 해줬다고요, 무려. 아, 귀여워. 뭐야, 그 자세는? 소마. 소미 애교 좀 볼까? 소미 코. 소미 아직 밥 먹을 시간 2시간이나 남았는데? 지금 먹을까? 지금 밥 먹을까, 소마? 밥 달라 그러는 거 봐. 알았어. 다 먹었어? 오늘의 두 번째 할 일. 마켓컬리 언박싱. 여러분, 이 테이블은 저희 집에서 처음 보시죠? 이거는 제가 그 야외 피크닉용 테이블을 살려다가 잘못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테이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현재는 택배 언박싱용 테이블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어젯밤에 급하게 아 이거 사야겠다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마켓컬리 오랜만에 시켰어요. 짠, 이거는 초코 시리얼인데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초코를 잘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원래. 저 살찌려고 초코 먹으려고 지난번 이러고 해서 뭐 초코 관련된 거 보여드렸다고 여러분들이 언니 위안 좋은 사람한테 초코 안 좋아요, 초콜릿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초콜릿 관련된 거를 다 끊었는데 이거는 가끔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그리고 이건 루이보스 티랑 그리고 짠 이것 때문에 사실 마켓컬리를 이번에 주문한 게 큽니다. 제가 요즘에 밤에 목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밤에 갑자기 자다가 목이 따가워서 막 잠이 확깰 정도로 목이 너무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잘때 요즘에 사탕을 완전 달고 잤었거든요. 자다가 목 아프면은 옆에 있는 사탕 먹고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목 아픈 거에
이렇게 뿌리면 좋다 그래서 샀어요. 이거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예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이게 후기가 꽤 괜찮아가지고 샀답니다. 되게 작구나. 지금 한번 뿌려볼까? 맛이 되게 이상해. 딱 그 프로폴리스 특유의 엄청 쓴 한방 맛?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견과류. 짜란. 특히 그 외국인분들 댓글에 견과류 먹어보라고 제가 살찌는 살쪄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외국인분들께서 특히나 견과류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끼 견과 이런 거를 샀습니다. 되게 골고루 들어있는 것 같죠? 오늘 산 요거 같이 먹어볼 거예요. 귀여워. 여러분 이렇게 곰돌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곰돌이 모양.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 오늘은 아빠가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오랜만에 저 혼자 찍는 그런 일상입니다. 집에 딱히 뭐 먹을 거 없을 때 그냥 집에 있는 남은 재료 같은 거 싹 다 볶아버리면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남은 요 꽃갈 양배추랑 파프리카랑 감자, 이거는 파스타에 먹으려고 사놨던 베이컨 이렇게 있길래 얘네 요놈들을 싹 다 볶아줄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칼질을 못한다고 스위티님이 칼질하는 거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칼질 연습했는데 아 뭔가 부끄럽다. 좀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막 강요해 막. 여러분 저 이런 도톰한 약간 두께감 있는 요런 베이컨은 처음 사봐요. 맨날 엄청 얇은 거 그런 것만 먹다가 이따 파스타에도 넣을 거라서 베이컨은 얘만큼만
맛있어. 행복해. 사실 자세히 보시면 밥이 엄청 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찹쌀 비율을 너무 높게 하고 밥을 했더니 완전 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떡을 먹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아 진짜 배부르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설거지를 끝냈고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잠 좀 자고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산책 다녀와서 잠을 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나가려고요. 그리고 이건 잠옷인데 이거 그냥 입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짜란 요런 너무나 예쁜 잠옷을 제가 오늘 입지 않았습니까? 요거를 입고 나갈 거지라. 그치 소마? 귀여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입은 요 잠옷은 제가 오픈 준비하고 있는 바로 저의 브랜드에서 만든 잠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시원한 원단이면서도 이런 롱 기장으로 만들려면 원단이 진짜 가벼워야 된단 말이에요, 소재가. 그래서 엄청 가볍고 시원한 그런 원단이어서 롱 기장이어도 하나도 안 더워요. 나갈까? 산책할까? 가자, 산책하자. 엄마, 엄마라. 여기 잠깐 쉬자. 아이고, 아이고. 엄마, 잠깐만 쉴게, 소마. 엄마, 잠깐만 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오늘 아까 요 루이보스 티 샀잖아요. 요거랑 쿠키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쿠키를 사올까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에어프라이어로 쿠키를 만드는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그래서 버터 쿠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짜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버터쿠키를 만들려면 버터를 실온에 놔둬야 된대요. 근데 아까 깜빡하고 버터 쓰고 나온 거 안 넣어놨지롱. 핵이득.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30분 숙성을 시켜주겠습니다. 이걸 꺼내서 밀대로 이렇게 밀면 되는데 저희 집에 밀대가 없어서 이거는 꽃병인데
꽃병으로 비닐 씌운 채로 밀어보려고요. 이 정도면 되겠쥬? 아, 이뻐. 그 다음에 모양 잡는 틀로 이렇게 찍어내면 되는데, 역시나 이거 급하게 하는 거여서 틀 따위 사지 않았다. 틀 따위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 찾아보니까 이게 한 다이소에서 2년 전에 여기 안에 밥을 넣어가지고 하트 모양 주먹밥을 만드는 요 틀을 사놨던 거예요. 근데 요 끝부분에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게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가지고 짜란, 요걸로 할 거지롱. 좋아.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아까 밀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구워졌어요. 뒤집어 놔야겠다. 짠! 완성샷! 냄새가 너무 좋아서 빨리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 짠! 며칠 전에 산 와인잔이에요. 와인잔에다가 마셔야지. 되게 예쁘게 생겼다. 쿠키랑 티백이랑 비슷한 향기나. 여기도 바닐라 오일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바닐라 루이보스인가? 그래가지고. 색깔 너무 예쁜데? 냄새 너무 비슷해. 아, 신기하다. 이런 맛이 나는구나. 또 이런 맛이 나지? 두 개 맛 진짜 비슷해. 아니 이거 그냥 파는 것 같은 그런 쿠키 맛 나요, 여러분. 되게 집에서 이렇게 되게 쉽게 했는데 이런 맛이 나지? 그리고 이 레시피가 되게 별로 안 단 레시피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 달게 먹고 싶은 사람들은 설탕 더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안 단 거 좋아해서 레시피대로 넣었더니 진짜 안 달아요. 근데 차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누구 부르고 싶은 그런 맛과 향이랄까? 친구들 불러서 다도하고 싶은 그런 맛인데? 와, 진짜 저 루이보스 처음 마셔보거든요? 루이보스가 원래 이런 건가? 너무 맛있어! 대박! 단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약간 그 파는 버터링 있잖아요. 그거에서 훨씬 안 단 맛? 그런 느낌이에요.
오빠 일로 와봐. 어? 왜? 짜잔. 우와, 이거 뭐야? 쿠키 만들었어. 아, 쿠키 이거? 생애 처음으로. 너무 귀엽다. 귀여워? 모양 좀 이상하지? 아니, 이쁜데 이거? 귀여운데? 거짓말. 아니, 진짜요. 엄청 진짜 만든 거 같네. 그치, 하트 모양이다. 먹어봐야 돼, 이거? 어. 현실 리액션 해줘. 맛있다. 맛있어? 응. 진짜로, 진짜로? 내가 많이 고픈가 봐, 내가. 맛있는데? 안 달지? 응. 나 안 달아서 좋아. 맞아, 오빠 안 단 거 좋아하긴 해. 응. 더 먹어도 돼? 어. 나 힘들어. 왜, 진짜? 너무 맛없었어? 아니, 나도 맛있긴 했는데, 너무 안 달아가지고. 맛이 좋은데. 아니, 너무 안 달면, 슈가 파우더인가 뭐 뿌려먹으면 되잖아. 아, 쿠키에? 응. 쿠키에도 뿌려먹나? 이거 어때? 성공이다. 성공. 어, 맞다. 성공. 너무너무 성공. 너무너무 성공. 너무너무 성공. 너무너무 성공. 오늘 어떤 분께서 인스타 DM으로 나한테 어제 남자친구랑 영상통화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너무너무 신나 이 노래 했대. 남자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들어서 너무 창피했대. 중독성 쩌는 너무너무 신났어. 여건 아직 그런 경험은 없는데. 어. 너무너무 신나. 너무너무 신나. 맛있는데? 맛 먹어도 돼? 어. 성공이다. 저거 반죽 남았는데 조금. 여자친구가 쿠키 만들어준 날인가? 아니? 오늘 그날인가? 여러분, 제가 오빠한테 아이패드 그거 닦고용으로 다이어리 꾸미는 용으로 아이패드 사고 싶다 그랬더니 오빠가 우선은 자기 아이패드로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오빠가 오빠 아이패드에 다이어리 하는 그런 거 막 다운받아줬어요. 그치? 다이어리 템플릿 이런 거 다운받은 거야? 이게 산 거야. 아, 산 거야? 이게 이걸 해보고 이거 쓸 것 같으면은 그때서야 사라면서 괜히 사놓고 좀 안 하면 좋을 거니까. 이 아이패드로 다이어리 하는 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뭐 2월 오, 뭐 좋다. 그리고 이 날에 뭐 더 막 뭐 일정 같은 게 쓰고 싶어. 그럼 이 날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넘어가. 그리고 반응 좋네. 너무 좋아. 이거 여기 펜 요 모양 있는 거 이거 넘어가면은 여기 메모장이야. 잠깐만 기다려. 여기 이렇게 주고. 친구야. 친구야 내 친구야 사랑해 사랑해. 오, 운사 조금 느리네 윤미. 기능이 이게 다야. 이거 끈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만 쓰는. 그럼 나 해볼게. 여기서도 이게 날짜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너무 너무 좋아. 잘 할라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앞 옆에 있어봐. 아직 가지 말아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지?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버터쿠키 사진 찍어놓을 걸 여기다 사진 붙이면 되게 이쁘겠다. 오, 사진 첨부가 됩니다. 오, 그건 진짜 좋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은 이거 끈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맞아요, 이렇게 뜨는 맞아요, 거고. 지금 내가 아이폰에다가 일정 다 정리해놨단 말이야. 이거 여기로 다 옮겨볼래. 오,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오빠는 들어가서 쉬세요. 제 개인적인 시간이라고요. 오랫동안 하실 건가 봐요? 저녁 준비 좀 해놓을까? 아니 내가 할게. 이것만 하고 해줄게. 뭐 할 건데? 오리지널 까르보나라. 어? 오랜만에 까르보나라. 오리지널 까르보나라 알아 오빠? 그 흰색 소스 그거 안 쓰고 그 소스 없이 하는 거야. 계란 노른 계란으로만. 어 그래? 응. 나 혼자 할 수 없는 걸 또 먹네? 조금 느끼할 수도 있어. 난 괜찮아. 난 좋아. 오늘은 한번 8분으로 해보자. 좋아. 근데 8분 30초야? 왜 30초지? 페이크야?
넣을게. 네. 얘가 끼악 소리 지르는 것 같아. 이렇게 비명질로. 응. 베이컨스. 뭐 하는 것 같지? 어, 뭐 하는 것 같아, 진짜. 우와, 대박. 바글바글 끓는 것 같아. 기름이. 불을 끈 상태로 면을 넣어야 된대요, 여러분. 달걀물 붓습니다. 달걀물 들어가십니다. 한 번에 다 볼게요. 네. 와우. 쌈무 파스타랑 찰떡쿵스. 1대1이 제일 낫더라고, 그치? 응. 어쨌든 요 탄산수를 처음 사봤답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놓으니, 플레이팅 해놓으니까 응. 되게 그럴싸하다. 그치? 응. 빨대. 여러분, 양 조절 실패했어요. 너무 조금이야, 그치? 파스타는 양 조절이 너무 어려워. 저번에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좀. 그니까, 적게 했더니. 소심하게 했더니. 이거 먹고 후식 과하게 해먹자. 응, 후식을 먹어야 되겠어. 응. 참으려고 했는데. 어디 한번. 너무 맛있어. 근데 내 생각처럼 엄청 꾸덕꾸덕하진 않아가지고 맛있긴 해. 되게 고소하고 맛있죠. 내가 이거 면수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부서 그랬지. 그런 거 같아. 아, 미안해. 난 근데 맛있어. 괜찮아. 근데 맛있어. 응. 치즈 향이 확 나면서 응. 아이고 다 버렸네. <정도 돼. 웃음> 이분이 그러는데 어떤 신사분이 너무 곱다고 개똥 같은 소리 나더라. 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극중 이민용이 나보다 한참 동생이구나. 이민용 몇 살이지? 여기서 28살로 나와. 아, 그렇네. 나보다도 동생이네. 말도 안 돼.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서민정 남자 동생이야. 신지도 동생이야. 서민정이랑 신지는 까마득하다. 난 내가 아직도 윤호 또래인 줄 알았네. 아버님이 윤호를 배우시는군요? 네. 엄청나네.
사람 물려본 거야? 진실을 알겠다. 왜 배운다고 그러시는데요? 오늘은 구름 스무디를 만들 거야. 구름 스무디? 너무너무 예쁘겠지. 구름이 들어가 있어. 스무디 안에 구름이 들어가 있어. 무려.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우유가 150ml가 될 것인가? 피나리다, 피나리다. 오, 된다. 오, 돼, 돼, 돼. 됐지? 돼, 돼, 돼. 딱 150이다, 그치? 쭉쭉쭉. 좀 더 마셔야겠다. 쭉쭉쭉. 언제까지 이렇게 좀. 몇 학번이세요? 요즘에도 이런 거 안 하니? 우유 150. 근데 스무디는 얼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얼음 들어가요. 쿠팡에서 구입한 요거트 파우더. 요거트 파우더를 60g을 넣으래요. 아, 무슨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 어, 이거 너무 예뻐. 이 동그란 스쿱 너무 예뻐. 어, 요거트 파우더 한 번.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스쿱이라고 하나?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약간 분유 스쿱 같다. 아, 진짜 분유 스쿱 같다. 거의 같다. 요거트 파우더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오빠, 오빠 요거트 파우더 들어가십니다. 네. 들어갈 때는 존칭을 써주네. 이것도 쿠팡에서 구입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블루 큐라소 시럽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늘 색감을 내줄 겁니다. 아, 이 크기를 알고 산 거야? 아니, 몰랐어. 생각보다 커서 너무너무 놀랐어. 30g이요. 네. 됩니다. 어! 캔디향 나, 캔디향. 아, 엄청 달다. 30g이요. 색깔 봐. 완전 이뻐. 32g 들어가시겠습니다. 이거는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이야. 그러니까. 카페 차려야 돼. 자, 블루 큐라소님 들어가십니다. 되게 광석 이름 같지 않아? 어, 너무 예뻐. 몰디브야. 벌써 하늘 색깔 난다. 그치. 나 서민정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 서민정? 응. 따라해봐. 이 선생님! 이러잖아. 잘하는데? 그치? 어렸을 때 좀 따라해봤다고. 자, 이제 갈아줍니다요. 갈아줄게요. 이거는 휘핑크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구입했었던. 아, 잘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컵 변면 위주로. 에라 모르겠다. 어때? 어, 나름 구름이야. 의도했던 작품 맞죠? 의도했던 것과 많이 다르지만 나름 뭉개구름이야, 뭉개구름. 많이 뭉개셨는데. 수습 중. 데코, 구름 데코.
허리 아저씨야. 손님 주문하신 뭉게구름 수디 나왔습니다요. 실이 이렇게 크네. 우리는 구름 스무디와 함께 오붓한 한때를 보내보자고. 아니, 아까 양이 부족했니? 지금 칼로리를 알고 양이 많이 부족했어. 맛있다. 정신이 벌, 번쩍 날 정도로 달아. 엄청 달아. 근데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내내 뭔가 제 얼굴이 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뭐 카메라 설정을 뭘 잘못 만졌나? 왜 이러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야외 촬영을 제가 브랜드를 오픈하잖아요. 그 브랜드 야외 촬영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햇빛이 너무 심하게 쨍쨍해가지고 완전 탔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탄 거였어. 내가 뭘 잘못 만진 게 아니라. 그럴만하지. 나는 얼굴이 나는 몸이 탄 건 알았는데 얼굴까지 이렇게 탄 줄 몰랐어. 와. 제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거프레소. 요거트 스무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그 맛을 낼 수가 있네. 사실 그 파우더 그런 파우더를 샀으니까. 그 저는 탐앤탐스에서 파는 요거트 파우더를 샀거든요. 집에서도 요거트 스무디를 먹을 수 있다니. 근데 맛이 되게 비슷하다 정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소다 맛은 그렇게 많이 안 난다.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 그치? 너무 좀 저기 약해. 약해. 왜 그 말을 해놓고서 그렇게 만족한 미소를 지어? 너 따라하니까 좋아서. 난 너무 웃기는데. 오빠 내 개그맨이잖아. 난 이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웃겨. 아니, 개그가 많이 떨어졌어요. 만나고. 왜? 너무 잘 웃어서. 여러분 이거는 제 2의 모히또가 될 것 같아. 모히또처럼 앞으로 내 영상이 엄청 자주 나올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여름에 먹기 좋긴 하다. 여름에 먹기 진짜 좋다. 여름에. 왜? 나 그거 먹고 싶어. 깜짝이야. 뭐. 내가 버블티 가게에서 알바했을 때 진짜 내가 좋아했던 메뉴가 망고 밀크 스무디에다가 블랙펄 넣는 거였거든. 근데 이거 먹으니까 왠지 여기에 블랙펄 들어가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요거트 스무디에 블랙펄 들어가 있는 메뉴는 없겠지? 쉽지 않은 조합이긴. 맛있어. 밀크티에 스무디, 아 스무디에 버블티 버블 들어가면 되게 이상할 것 같잖아. 근데 맛있다니까. 그래. 그 스무디에 쫀득쫀득한 버블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맛있어. 아 근데 찬거 안 먹게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 하려다 말았는데 얼음을 갈아버렸어. 너무 더웠는걸? 아유 차가운 거 먹으니까 목에서 기침 나. 나 요즘 목 따갑잖아. 아니 그랬어? 뚜룬 뚜뚜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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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장인 거였구만. 뚜뚜룬 뚜뚜룬 나 바깥 사람을 보고. 이렇게 봐봐. 그냥 이렇게 올리면은 요 그 이 화면 위에 이게 뜨는 거거든. 이거 말고 화면을 반 나눠 쓰고 싶을 때는 눌러서 이렇게 어. 왜 이래 온다. 말 들어. 자. 이렇게 띄운 다음에 인터넷 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넣으면 이렇게 창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딱 밀어. 반반 되거든? 왜 이걸 하냐면은 블로그를 막 이렇게 들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된다. 야, 부탁이야. 이렇게 여기에 그 저거 있다 그랬는데
여기 스티커가 있어, 얘네. 그 스티커를 이렇게 그 캡처할 수 있거든? 잠깐만 기다려. 여기 이렇게 친구야. 친구야, 내 친구야, 사랑해, 사랑해. 오, 운사 조금 느리네, 은미. 아니, 뭐야, 왜 이런 목소리 있으면 패드 안 써야겠다, 야. 이 기능도 조금만 더 연구를 해볼게. 왜안 되지? 넘어가자. 이거 난 너무 고난이도야 이거는. 나 쉬운 것부터 일단 익힐래. 알겠어. 잠깐만, 나한테 저기, 아이고, 매일 쓰기, 쓰기, 쓰기. 안 할래. 나이 기능은 안 할래. 제발. 어, 참, 이 친구. 좋아요, 좋아요. 내가 이건 무조건 다시 이제 해놓을게. 그럼 이 기능이 이게 다야. 이거 끈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좋아. 인박스 그럼 나 하는데, 해볼게. 여기서도 이게 날짜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너무너무 좋아.